그 수행하는 사람들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좀 닦아보는 사람들은 그 부분의 경계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듯 엄청난 차이가 있다네. 너희가 삼계 화택에 머물기를 즐기지 마라. 쓰레기 같은 색, 성향, 미촉을 탐내지 마라. 여기까지 했죠? 색, 성향, 미촉을 탐내지 마라. 귀로 듣는 순간에 세 가지의 판단이 되고, 눈으로 보면 눈으로 보는 부분에 세 가지가 판단이 돼요. 그래서 색, 눈으로 보면 좋다, 나쁘다, 그저 그렇다 라고 하는 부분을 통해서 판단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좋으면 어떻게 하고 싶어요? 좋으면 취하고 싶고, 미우면 버리고 싶고, 그냥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라고 하는 부분이 판단이 끊임없이 이루어져서 색, 성향, 미, 촉을 통해서 탐심이 일어난단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을 탐하지 마라. 만약 탐내고 사랑하는 마음을 내어 집착하면 그 불에 타는 바가 되느니라. 우린 불타고 있는 거죠. 눈이 불타고 있고, 귀가 불타고 있고, 코가 불타고 있고, 입이 불타고 있고, 피부가 불타고 있고, 의식이 불타고 있고. 그래서 그 불타는 부분을 우리는 화택이라고 한단 말이죠. 누가 누굴 태우는 거예요? 내가 나를 태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요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수행하는 사람들과 수행하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밖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생각하죠?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마음을 좀 닦아보는 사람들은 그 부분의 경계에 걸리지 않으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럼 그 차이가 아무것도 아닌 듯 엄청난 차이가 있다네. 여러분들은 그걸 못 느낄 수 있어요. 왜? 우리 일상이니까. 그렇게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근데 더 시장바닥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당연하게 여긴단 말이죠. 근데 가끔 보면 탐진치 삼독신문을 통해 가지고 업을 짓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스스로가 경계하잖아요. 내 거가 아닌데, 나한테 올 기회가 아닌데, 그러면 그걸 스스로가 경계를 하는데,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사람이 10만 원짜리를 100만 원에 팔았으면 그들은 뭐라 그래요? 오늘 기분이 재수가 좋은 날이 안 좋은 날이야? 엄청 좋은 날이에요. 근데 우리 입장으로 돌아가서 탐진치 삼독신문을 거대하는 입장에서 어떤 사람이 10만 원짜리인데 100만 원을 놓고 가면 그거를 땡잡았다고 그래야 돼? 안 그래야 돼? 대답을 똑바로 해요. 그게 차이란 말이죠. 그 생각을 아예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99%예요. 근데 그 중에 1% 정도로, 10% 정도로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부분을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갈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얘기에 불타는, 불을 꺼라 이거예요. 너희가 속히 삼계에서 나오면, 여기서 삼계라는 자체는 소위 말하는 그 지옥 악의 축생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고, 성문연각 보살이라고 하는 부분들도 얘기도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마땅히 삼승 즉 성문 벽지 불승을 얻으리라. 그래서 불승이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보살승입니다. 보살승.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이 일을 책임지고 보증하노라. 보증한다는 자체는 뭐예요? 보호하고 맡아서 책임진다 이게. 내가 책임진다. 결코 헛되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나만 부절이니 닦아 정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이 방편으로서 중생을 권유해 나아가게 하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마땅히 알지어다. 이 삼승법은 모든 성인이 다 칭찬하는 바로서 자제하여 매임이 없고 따로
의지하여 구할 바 구할 것도 없느니라. 이 삼승 성문연각 보살의 수레를 타면 무루의 근, 무루의 근이라고 나오죠. 무루의 근, 여기서 무루의 근이라는 자체는 오근을 말하는데, 그 오근이라는 자체는 뭘 갖고 얘기를 하냐면은 안근, 이근, 비근, 설근, 신근. 그래서 안근이라는 자체는 눈으로 보는 걸 말하는데, 모양이라 빛깔을 보는 시각 내지는 눈. 이근이라는 자체는 소리를 듣는 청각, 즉 귀를 말하는 거고, 비근이라는 자체는 향기를 맡는 후각을 말하고, 즉 코를 말한다고 볼 수 있어요. 설근이라는 자체는 맛을 보는 미각을 이야기하고, 기관으로서는 혀를 이야기할 수 있죠. 신근은 추위나 아픔을 느끼는 촉각, 즉 우리의 몸을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통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다섯 가지 능력을 우리는 오근이라고, 여기서 얘기하는 오근은 그 다섯 가지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섯 가지 능력 중에 첫째가 뭐냐면 신근. 여기서 믿을 신자의 뿌리근자예요. 신근.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 우리가 부처님이 믿는다는 자체는 부처님의 당체를 믿는 게 아니에요. 뭘 믿는 겁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는 거죠. 그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본질이 뭐예요? 인과를 믿는 거잖아요. 인과? 선인선과요? 악인악과요? 이 세상의 모든 부분은 인연화합을 통해서 인연생, 인연멸, 제법종연생이요, 제법종연멸이라.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이에요. 모든 부분은 인연에 따라서 나타나고 인연에 따라서 없어진다. 이걸 우리는 믿어요, 안 믿어요? 어? 이건 믿느냐 안 믿느냐 그러면 이제 딴 데 가면 뭐 여러 가지를 표현을 하는데, 요걸 안 믿으면 불자가 아니죠. 우린 뭘 하는 사람이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는 자. 그 부처님이 가르침을 믿고 따라서 실행을 하면 불자, 부처가 된다. 부처님이 아들이다. 그래서 신근, 부처님이 가르침을 믿는 걸 이야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정진근, 힘써서 수행한다 이거죠. 부처님이 가르침이라는 자체는 믿기만 해서 되는 게 아니야. 어떻게 해야 돼? 정진을 해야 돼. 청정한 마음을 비우고 부처님의 계율을 생각하고 부처님이 가르침대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음을 닦고 실행할 수 있는 부분, 그걸 정진근이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네 번째는 뭐냐면 염근. 부처님이 가르침을 명심하여 마음에 챙겨. 마음에. 부처님이 가르침을 그냥 듣기만 지나가는 게 아니고 마음을 탁 다짐을 해서 주장을 하고 뿌려내릴 수 있도록 명심해서 마음을 챙긴. 네 번째는 뭐냐면 정할종자 뿌리근자. 마음을 한 군데로 모아서 흐트러지지 않게 해.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는, 정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가르침을 마음에 탁 그 기둥을 세우고 그 부처님이 가르침을 실행하기 위해서 마음을 흐트러지지 않게 쓰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 번뇌에 시달리는 거잖아요. 오직 한 마음으로 마음을 청정하게 흐트러지지 않게 모으는 부분의 역할, 그걸 정근이라고 해요. 해근이라는 자체는 뭐냐, 다섯 번째는 해근이라고 하는데, 부처님이 가르침을 꿰뚫어 봐요. 이것은 그 소위 말하는 오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오근이라는 자체가 나중에 뭘로 나타나느냐 하면은 오력, 두 번째 나타나는 부분이 이제 그 물의 근은 오근이라고 얘기를 하고, 력은 오력, 다섯 가지 힘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섯 가지 힘은 첫째가 뭐냐면 실력, 믿음의 힘. 두 번째는 정진력, 정진의 힘. 세 번째 염력, 생각의 힘. 네 번째는 정력, 바른 부분으로 정한 부분을 힘. 다섯 번째 해력, 부처님의 지혜를 얻는 힘. 이 다섯 가지의 힘으로 나타나게 됩니다.